그 김고은이 선전하는 가희. 어, 가희. 저자극 테스트 완료. 보습 유지. 기미 완화 효과야. 응? 검고 진한. 3일 사용으로 얼룩덜룩한 기미 잡티 균일도 개선. 진짜? 커스코는 만물상입니다. 입을 것, 먹을 것 그동안 많이 구경하셨죠? 오늘은 여름철 화장품 특집을 마련해봤습니다. 화장품 하면 우리 집 개딸이 전문가여서 저도 선물 받아서 쓰고 있거든요. 전문가 개딸 오혜민이를 함께 모시고 커스코에 왔습니다. 몇 달 쓰진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어떤 용도로 쓰냐면은 이게 그 니베아 립밤 있잖아요. 그거보단 좀 더 잘 밀리는 그런 텍스처인데 입술 발라도 되고 눈가 이렇게 눈가 하는 거 TV에서 하더라. 눈가에 대고 여기 목 주름도 하고 그러니까 건조한 부분에는 다 그냥 사용하고 향도 거의 없어요. 나이보다는 피부가 건성인 분들은 어느 정도 도움을 받지만 지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잘 맞지 않는다는 전문가님들의 평입니다. 이 화장품은 립밤처럼 고체 오일이거든요. 지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름에는 끈끈할 것 같은데 인기가 있어가지고 자기 전에 하거나 아니면 이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슬픈 영화 보고서 눈가가 엄청 메마르잖아요. 그럼 그때 이렇게 발라주면 좋아요. 그래? 근데 이 가희 광고는 드라마마다 너무 심하게 PPL 광고를 하다 보니까 건성이든 지성이든 쓰다 버리더라도 여자들의 입장에서는 꼭 한번 써보고 버리고 싶단 말이죠. 혹시 쓰다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한번 테스트 해본 상품이래. 거봐 있다니까. 당근. 커스코에서는 가위 두 개랑 마스크팩 끼워 팔기 59,900원. 당근에서는 테스트만 해본 제품 10,000원. 커스코에서 두 개 사서 두 개 끝까지 못 바른다에 과감히 제가 100원 겁니다. 잘 돼요. 저도 최근에 샀는데 이게 언제부터였지? 그 오일 부분에서 항상 1위를 했던 비건 화장품으로 유명한 마녀공장 클렌징 오일이 커스코에 나타났습니다. 화해 앱 1위 제품이죠? 이거는 진짜 주변에 추천을 너무 많이 했고 저도 이거를 샘플로 사용을 해보고서 이제 구매를 한 오일 클렌징 오일 제품. 블랙헤드 개선, 미세먼지 세정, 속보습 개선, 각질 개선, 약산성 클렌징. 아, 옆으로 뜯게 돼 있네? 이렇게. 여기에 안에 이렇게 내용물이 이렇게 한 번에 그냥 이렇게 버릴 수 있게. 색깔이 우리 오비건 샴푸 같으네. 그러네요. 이거는 정말 안 써본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 주위에서. 마녀공장이 더 유명해진 까닭은 유튜브 네고왕 프로에서 50%세. 이 제품이 소개되면서 가장 많이 팔린다는. 그러니까 뭐 1위를 막 다 달리고 시중에 이 클렌징 오일이 품절이 될 정도로 유명해졌었죠. 커스코에서는 두 병하고 여행용 하나를 묶어서 25,990원. 필요하신 분 캡처하시죠. 야매주부. 진짜 건조한 사람들한테 정말 추천해야 되는 옛날부터 오랫동안 썼던 제품이고 모두 이거 샘플을 써보셨죠? 이번에 겨우 샘플 두 개 줘가지고 써봤는데 아니 너무 좋아. 너무 느낌이 촉촉하고 좋은데 네. 내 생각에는 이게 약간 두툼한 느낌이야 스킨인데 네. 근데 촉촉해요. 보습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보습 진짜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겨울에도 많이 쓰시는데 저는 속건조가 너무 심해서 저는 여름에도 괜찮았고 진짜 이거는 뭐라고 그러지? 계속 물속에 얼굴을 담궈두고 있는 듯한 수분감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느낌인가? 당신의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담뱃불 옆을 지나가기만 해도 불이 붙을 것 같다면 그 나처럼 건조한 사람은 진짜 이거 정말 추천. 하이드라 바이오 에센스 로션을 추천드립니다. 요즘 챙겨 드시는 거 있으세요? 요즘 챙겨 먹는 거? 네. 요즘이 아니라 평생을 챙겨 먹고 그치, 있어. 근데 그치. 이번에 처음으로 챙겨 먹은 게 글루타치온. 이 글루타치온이 그 뭐 SNS에서 쳐보는 것들 중에서 최고 많더라고.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쳐보는. 네. 글루타치온 하면 백옥주사, 비욘세 주사, 연예인 주사로 알고 있죠? 글루타치온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천연 황산화 물질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들이 챙겨 먹는 것 중에 세 가지를 골라야 된다면 이러면 꼭 이게 들어가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노화를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잡는 경찰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염증에 좋고요. 간. 특히 김이나 미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해서 최근 중년 여성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 건강식품입니다. 순수한 그냥 수돗물에다가 우리가 이 요오드를 한번 타보겠습니다. 왜 타냐면요, 이 요오드는 강산성입니다. 요거를 탔을 때 이 글루타치온을 먹으면은 어떤 일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많이 생긴 다음에 피곤했을 때는 활성산소가 많이 생긴 거거든요. 그때 이걸 먹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실험해 볼게요. 자, 물에다가 이제 이 요오드를 한번, 강산성 요오드를 타서 더 글루타치온 40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걸로 숟갈로 저어 보겠습니다. 우와! 아, 이 글루타치온이 피부에만 좋은 게 아니고 우리 건강에 좋답니다. 그러니까 건강이 좋아지면 피부는 당연히 좋아지는 그렇지. 건데 바깥에서만 자꾸 이거를 치료하려고 그러고 없애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사실은 건강이 좋아지면 그런 것들은 흐려지고 없어지고 그럴 수 있는 건데 그런데 도움이 되는 게 글루타치온 같아요. 네. 이게 과립형인데 맛있어. 네, 약간 그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비타민 그 뭐라 약간 레모나 레모나 느낌인데 레모나만큼 시지는 않은데 뭐 그 홈쇼핑에서도 이게 뭐 자주 들어오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우리 이거 어떻게 세일 해주니까요? 제가 누굽니까? 네고 왕까지는 아니어도 제가 네고 장난감 정도는 되거든요. 강님, 네. 죄송해요, 제가 지금 미팅 나와 있는데. 아, 날 피하는 거야? 야매주부. 마지막으로 기미 고민 끝낼 수 있는 제품 하나 더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미백, 기미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내가 요새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요거 이렇게 세트 제품이에요. 이렇게 세트인데 요거를 기본 바르고 그 다음에 패치라고 하는 거, 스팟 패치라고 하는 거를 덧바르는 건데 요게 이제 기미. 주근깨, 뭐 우리가 싫어하는,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 코스트코에 가보니까 정말 기미와 관련된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께서 기미 때문에 속상해하시던 모습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이놈의 기미가 네 애비 때문이야! 그래서 전 기미는 남편이 속 썩여서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남편 없는 우리 딸도 요즘 기미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 거울을 볼 때마다 뭔가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오더라고요. 마침 저번에 고모가 말씀해 주셨던 셀비앤 크림을 바릅니다. 이렇게 멜라닌 색소를 흐리게 하는 크림이랍니다. 이제 흡수되도록 조금 발라놓고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이 그린색 패치를 바르는데 그러면은 요게 약간 그 아주 적당한 열감이 나옵니다. 요거는 멜라닌 색소를 분해하기 위한 정상적인 반응이니까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잠시 그래요. 잠시 말라서 요거를 제가 한번 떼어보겠습니다. 4주 피부 밝기와 피부 투명도가 개선된다는 임상자료입니다. 이거를 어느 정도 두께로 발라야지 이렇게 띨 적에 좋고 또 멜라닌 이 성분들이 이쪽에 다 빠집니다. 그래서 걷기미와 색소 침착 개선도 희망적이네요. 이렇게,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띨 수가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은 제가 이거 소개해줘가지고서는 하는데 아주 인생템이라고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분은 여기 약간 심하게 기미가 좀 꼈어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가지고 내 거 사면서 이거 하나 써봐봐 하고 줬더니 너무너무 좋다는 거야. 너무너무 효과를 봤다고 막 고맙다고 막 아유 인사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뭐든지 100%를 안 원해. 7, 80만 흘려줘도 난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만큼 원하신다면은 요것도 한번 사용해보신 요거를 부분적인 독감한 데 바르시면은 확실하게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추천해드립니다. 뭐 그거 발라서 좀 뭐 좀 달라졌어? 유행은 안 달라지는데 이거를 하냐 내가? 벌써 딱 해보니까 달라. 흐려졌어. 엄청 흐려졌어 이게. 뭐 좀 달라진 것 같기도 하다. 이게 내가 사실 화운 디션 안 바르면은
조금 고민되는 얼굴이었거든. 아 근데 거기만 해서는 안 되겠다. 다른 데 다 발라. 우리 집 개너무스키도 요즘 땡볕에 돌아다니더니 기미가 얼굴에 한 바가지가 생겼어요. 밀키 기미가 너무 많네. 걱정하지 마. 누가 보면 기미상궁인 줄 알겠어. 너 이따가 자기 전에 셀비엠 바르고 자. 이것도 우리 오 감독의 능력으로 가격을 좀 싸게 회사에다가 얘기해라 그래야 되겠네요. 얘기 좀 할 수 있나요? 아, 네 감독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야매주부 구독자분들께 뭐 네. 확인하는 거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대화가 됐을까요? 안 그래도 대표님이랑 당연히 야매주부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랑 이번에 네 더보기란에 가시면 지금까지 없었던 구성으로 김이 죽음께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글루타치온과 셀비엔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야매주부님들을 위한 구성으로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번 여름엔 김이 없다 마칩니다. 김이가 그냥 얼굴이 그냥 김이가 그냥 잔뜩 껴가지고 어쩔 거야 이거. 응?